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확정적 중범죄자를 후보로 내세운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냐고 욕을 했어요. 피의자라서 안 된다, 수사 중이라서 안 된다, 기소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, 아니, 나경원 의원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 시킬 때 뭐 했습니까? 패스트트랙법 위반으로 해서 재판받고 있었어요. 김시호 차장은 대법원에서 판결 기다리고 있고 유죄 판결을 1심, 2심 다 받았던 사람이고, 그런데 아, 무슨 상관이냐, 재판 결과 안 나오는데 임명한 다음에 자기 사면권 가지고 그냥 유죄 나온 사람을 사면 줘갖고 데리고 썼죠. 김관진 국방장관 이번에 국방혁신위원회 들어옵니다. 근데 이 사람 아직 재판에 있어요. 그것도 심지어 김우사 댓글 사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대통령 입장에서 좀 만나보는 거 이렇게 네. 어려운 건지. 알겠습니다. 아니, 그래서 이게 안 되겠으면 상임위 별로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상임위는 초대할 수 있잖아요. 알겠습니다.